이렇게 작은 롤을 이용을 해서 컬을 잡아서 뒤에는 최대한 컬의 느낌도 일단 살려서 들어가시는 스타일링을 잡아볼 거고요. 자, 밑에 있죠?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지금 맨 밑에 거 두 개 이렇게 말았는데 이렇게 뒤집어 말았어요. 이게 기장이 되면 뒤집으세요. 네, 기장이 안 되는데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팅을 말아놓고요. 앞쪽에 들어가시는 컬을 그냥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말았는데, 사이드 네이프 있잖아요. 네이프 한 2cm 정도 그냥 빼놓고 말았어요. 왜냐면 끝에까지 너무 땡겨서 마시면 자국나시죠?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좀 벌어지는 게 싫어서 사이드 쪽으로 한 1, 2cm는 빼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 컬은 거꾸로 뒤집어서 세팅 벌어지는 부분이 좀 안 보이도록 컬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만 시간을 좀 줄여도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겠죠? 15분이 할 수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아주 많이 단축하시면서 하셔야 15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웨딩홀의 어떤 특성상 다 어떻게 잡을 수 없으니까 고생이 있으시고요. 네. 자, 그래서 기장이요. 약간 커트 장발 정도 되는 기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짧은 머리 드라이 펌보다는 고데기를 좀 이용해서 잡을 건데, 소동학기의 느낌은 다 뒤집어지는 느낌이죠? 베토벤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는 느낌? 네.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링의 느낌이에요. 네. 소동학기로 라인을 잡으셔도 충분히 볼륨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약간 화려한 느낌, 약간, 야해 보이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굳이 말하자면 소도막기의 느낌. 그래서 좀 야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다란 뒤집어요. 야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집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야하게 들어가는 스타일보다는 소도막기의 라인보다는 핫템을 좀 다운시키는 느낌이어서 밖으로 뒤집는 컬입니다. 앞쪽 라인에서 밖으로 뒤집는 컬의 라인보다는 약간 이렇게 걸어두는 듯한 컬링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제가 컬링을 넣어놓은 세팅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사이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남아있는 거 있죠? 이렇게 머리 있죠? 한 1, 2cm 정도만 빼고 제가 말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얘를 잡으시고요. 최대한 턱선 쪽으로 당겨주시고 뿌리를 살짝 살리시고요. 얘는 아웃컬 뒤집어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세팅을 풀을 건데요. 풀었던 세팅 사이사이에 잠시 생기는 쪽으로 얘는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뒤집어가는 컬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를 좀 빼놨어요. 그러면 조금 벌어지는 부분을 다시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출을 예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한 두 섹션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네, 귀 보시고요. 항상 고데기 하실 때는 귀를 좀 봐주시고요. 뿌리 가까이 들어가시면 좋지만 손님 귀도 생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귀를 잡으시면서 컬링을 그대로 빼주세요. 뺄 때는 뒤통수 쪽으로 빼지 마시고 앞쪽으로 빼세요. 그래서 컬의 방향을 조금 더 컬링으로 들어가시도록 만드셔서 머리를 컬링을 감싸실 수 있게 잡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으로 들어가시는 반대쪽 컬링도 마찬가지로 다시 해주시고 사이드 쪽 앞머리 라인은 그냥 그대로 빼주세요. 한 7에서 8cm 정도 됩니다. 앞포인트 라인은 앞쪽에 들어가시는 컬 빼시고 사이드 옆선에 남아있는 거 보시면 귀랑 딱 맞닿아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욕심내서 잡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보이는 부분 있으시면 우리 연장 좀 쓰시고요. 핀셋 네, 과감하게 쓰실 때도 좀 써주시고요. 뺄 때는 앞쪽으로 최대한 많이 보내셔서 컬링을 뿌리 두께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뿌리 쪽에서 한 바퀴를 뒤집으시면서 컬링을 그대로 앞으로 빼줍니다. 컬 앞쪽으로 빼시면서 컬링의 라인을 뿌리 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시게끔 호동하게 약간의 느낌이에요. 컬 다시 한번 아래쪽 네이프 쪽으로 빼주신데 고데기가 들어가실 때 본인이 잡아주시는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잡으셔야 되고 손님이랑 목표도 맞으셔야 되고요. 귀를 최대한 눈에서 띄지 않으시게끔 컬링을 잡으셔서 그대로 한 바퀴를 뒤집어주는 듯이 빼주세요. 이제 한번 손님 할 때는 귀를 이렇게 눌러서 귀가 맞죠? 계속. 한 장만 닿아도 얼마예요? 강남 성형외과가 50만원이 살짝 닿았는데 아니 세번 지지는데 50만원이에요. 조심하시고
컬 그대로 잡으셔서 머리 사이드 쪽은 간단하게 앞에 라인을 만들면서 세팅을 풀어서 흐르는 컬의 느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들어가시는 옆가림막 라인으로 살짝 잡아주시고요. 앞쪽에서 미섹션을 살짝 떠주시는데요. 여기는 세팅을 그냥 가로로 말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컬 잡으셨을 때 가로 방향으로 다 들어서 마셔도 뿌리가 살짝 살리면서 말리는 네, 사실 여기는 컬과 고데를 다시 한번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안 말아도 상관없고 살짝 90도로 말아주셔도 됩니다. 요 밑에만 살짝 말았더니 컬링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 밑에는 90도로 이렇게 들어서 세팅 이렇게 말았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들어가시는 컬 한 섹션을 살짝 떠주시고요. 고데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는 90도. 90도, 120도까지 너무 올리시지 마시고요. 섹션을 한꺼번에 뿌리를 잡으시지 못하신다면 반 섹션씩 나누셔서 위에 거 하나 90도,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어서 90도. 귀만 좀 제발 조심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데기 라운드 개봉 고데기인데요. 저는 삼각 고데기를 씁니다. 그래서 혼주 할 때는 컬의 리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보다는 삼각을 쓰면 조금만 힘이 많이 안 들어가도 컬링이 더 많이 잘 나와요. 근데 사실은 초보자들은 쓰면 안 돼요. 고데기 처음 쓰시는 분은 라운드부터 시작하시고요. 그게 좀 이제 익숙해지시면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삼각을 좀 바꿔서 써보시면 힘이 덜 들어갈 수 있어요. 아프죠, 관절도? 네, 저도 애 하나 낳더니 관절이 아픕니다. 애 하나 낳고 그랬냐고 이제 그러시는데. 자, 하나도 아주 심하더라고요. 자, 여기를 90도로 살짝 들어주시고요. 인컬이에요. 자, 인컬은 뿌리를 동그랗게 말아주는 컬. 아웃은 뒤집어서 말아주는 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자, 인컬. 그대로 잡으셔서 90도로 뿌리를 살짝 주신 상태로 그냥 그대로 한 바퀴를 말아주세요. 자, 인으로 마시면 머리에 뿌리가 살짝 살면서 컬이 나오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컬링을 빼면 이렇게 가봤을 것처럼 해요. 자, 컬링은 일단 인컬의 방향으로 잡아서 볼륨감을 살짝 띄워놓은 상태로 스타일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인컬 90도, 고데기 각도 다운시키지 말고 90도로 그대로 빼서 나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떠있는 컬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컬, 또 뿌리부터 시작하는 섹션부터 컬링이 말리기 전까지 선이 보이시죠? 면이 보이시죠? 그 면이 들어가시는 선을 고데기를 살짝 사선으로 잡아주시는데요. 위에서 중간 정도 되시는 선을 살짝 당겨주시고 1cm 정도 잡으셔서 사선으로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 제자리로 살짝 들어서 놔주세요. 그러면 밑에 컬링이 뜯기면서 돌아가 있는 컬이요. 동그랗게 말렸던 컬이요. 선이 약간 물결처럼 라인이 나오면서 귀에 걸어도 뭐 손색 없는 컬링으로 C컬을, 선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장이 짧으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짧으셨을 때 그냥 드라이로 살짝 찝어서 이렇게 걸어만 주시면 되는데 컬링이 약간 길기 때문에 긴 컬의 포인트를 살짝 잡으셔서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운 아래로 내려주시고 사선으로 잡으셔서 잡았죠? 그대로 아래로 1cm 내려주시고 제자리에서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서 컬링이 살짝 사이드 C자로 빠지시면서 리치가 살짝 잡히도록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랗게 돌았던 컬이요. 앞으로 컬링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렇게 빗꽂아주세요. 했을 때. 그래서 약간 긴 모발의 컬링이 들어가시는 고데기 스타일링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색장 떠주시고요. 머리에 컬링 잡아주시면서 위로 업 하고 올려주세요. 두 번째 라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90도 살짝 가지고 오시고요. 뿌리 쪽 들어가신 부분 90도로 업다운, 업다운. 돌리셔서 컬링 쭉 아래로 빼주세요. 각도 살짝. 자, 한꺼번에 잡으셔도 되는데요. 컬이 뒤에 있는 컬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앞에 라인을 15분에 하려면 다 잡으세요. 한꺼번에. 네. 30분 정도면 나눠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5분이면 다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내에 하시려면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냥 시간에서 뽑으실 수 있을 만큼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를 하시면서도 시간 내에 하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출 하시면서 그런 부분 잘 계산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밑에 컬 잡아놨더니 저는 다른 컬이 됐죠. 네, 동그랗게 말아서 컬의 방향 뽑아주시고 고데기는 뒤쪽으로 약간 사선 방향 잡으시면 되는데요. 직선까지 괜찮아요? 근데 거꾸로만 하지 마세요. 거꾸로만 직선까지도 괜찮겠습니다. 자, 컬을 살짝 당기셔서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사선으로 들어갔다가 아래로 당겨서 1cm 나오면 살짝 들어서 위에 컬 살리고 아래 컬 집히시는 라인으로 빠져나오셔서 들어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 아줌마들, 중년 아줌마들 많이 있잖아요. 스타일링하고 나오는 거 보면요. 약간 휘노웨이드야, 물결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고데기 립스를 잡고 나와요. 드라마, 이제 뭐 잘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그 부분을 보시면 그 스타일링이 약간 이제 컬의 어떤 입지감이 굉장히 많이 형성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컬링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까지 잡으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줌마들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이렇게 빠지는 거 뭐죠?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그죠? 애교머리에 열광을 하는지. 자, 애교머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적거리는 컬이 있으면 살짝 빼주시고요. 자, 애교머리 90도예요. 마찬가지로 머리 컬링 뿌리 쪽 90도로 살짝 들었다 놨다 연결하시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었다 놨다 연결하시고. 네, 섹션은 얇게 뜨면 얇게 뜰수록 컬링은 잘 나와요. 다 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을 더 많이 들이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그냥 그대로 어느 정도 컬링을 뽑으실 수 있다면 뽑아주시고. 자, 애교머리. 아까 제가 돌린 컬은요, 이 컬로 들어가긴 했지만 컬의 방향을 잡았죠. 그냥 얘는 잡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잡으시고, 뿌리에서부터 고데기만 돌리시고 그대로 빼세요. 그냥 그대로. 네, 컬 돌리지 마세요. 왼손이 잡고 있는 컬의 꼬랑지를 돌리지 마시고, 손바닥에다가 놓으시면 컬링을 앞으로 보내셔서, 네, 엄지와 검지를 이용을 하셔서 머리를 쭉 밀어주세요. 네, 쭉 밀고 옷에 많이 세시죠? 이렇게 돈 세시듯이 잡아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머리를 하실 때 뜨거운 부분이 닿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엄지, 검지, 중지가 제일 많이 닿으시죠. 머리 하시면 가장 빨개지는 거. 우리 살색과 스카치 반찬 건가요? 네. 반창고를 마디에다 붙이세요. 그래서 모발을 잡았을 때 조금 덜 뜨거운 정도로 잡으시고 처음에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컬이 나오시는 방향을 좀 보시면서 연출력을 좀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출 대대 포인트. 앞머리로 쓰실 부분도 있는데요. 같이 뿌리 90도 살짝 들었다 놨다 약간 들어주시듯이 나오시고, 뿌리 살릴 땐 잡고 돌리면 안 돼요. 뭐 라운드도 마찬가지고 고데기도 마찬가지고 잡고 돌리는 순간 집착을 해요. 네.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찝어버리시는 컬링은 살짝 제자리에서 돌리고 돌려주신 상태에서 빼주시고, 손바닥에 살짝 내리시면 컬의 중간 정도를 잡고 앞으로 보내서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모발을 쭉쭉쭉쭉 제자리에서 뽑는 거예요. 네, 그러면 컬링이 돌아가면서 지라시 컬처럼 나오시는 선으로 이렇게 머리를 뽑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요. 컬을 뽑으시는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컬링을 뽑으실 때 고데기 안에서 머리를 집었죠? 훑으면 그냥 그대로 인컬 이렇게 훑으면, 근데 애교머리는 들어갔죠? 꺾어서 훑어주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자, 꺾어서 훑어주면 내가 방향을 잡지 않더라도 모발은 일단 꺾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는데, 훑어만 주면 아무리 갖다 보내도 컬링은 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 뜨거, 뜨거, 뜨거 하시고 쓰세요. 요즘 저희 아들이 아, 뜨거, 뜨거, 뜨거 합니다. 그래서 아, 뜨거를 배워가지고 정수기 앞에만 가면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저랑 대화가 돼요. 10 지금 몇 개월? 6월달 7, 8, 9. 아, 근데 몇 개월인지도 몰라요. 1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과 요즘에 대화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가 있는지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윗머리 잡아주시고요. 각도는 90도. 엄마 머리는 여기부터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볼륨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젊은 사람 여기 볼륨 띄우면 꽂히세요.
이제 바가지 떠는 것처럼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90도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잡으시고 입에 너무 가까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뿌리를 잘 살리시려면 섹션을 더 잘게 나누셔서 여러 번 뿌리를 살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 컬을 잡으시고요. 머리를 돌려주시는데 여기는 손님의 오른쪽이죠. 그러면 컬을 돌리실 때 그대로 잡으시고 오른쪽으로 꼬랑지를 빼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인컬로 돌려주시는 뒤쪽에 들어가시는 컬링은 컬의 방향이 있어요. 왼쪽 건 왼쪽, 오른쪽 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건 오른쪽으로. 자, 여기 섹션 좀 짧게 잡아서 한 섹션밖에 안 나오는데요. 보여주시면 할게요. 다운 아래로 내리시면 고데기 사선이죠. 사선, 뒤쪽으로 사선. 자, 사선 들어가셔서 1cm 아래로.